오늘 생일이야. 생일이에요. 형. 안녕하세요. 야, 종국이 제일 늦게 일어나는구나. 형. 나 지금 할 말 많잖아요. 뭐라나. 가위바위보? 나 진짜 나 이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지. 내가 이겼잖아. 내가 주먹 내고 가야 됐잖아. 내가 부르긴 했잖아. 어? 그 생각 안 하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야. 내가 진짜로. 나 진짜 나 이거 생각 진짜. 우리 생각으로는 야 잊었어. 형 이거 봐. 형이 이긴 줄 알고 있었죠 그날.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지난 주에는 준기 씨가 없었으니까. 네. 이번 주는 준기 씨를 한번 소개할까. 이때 친구들. 그럼 또 공 주나요? 네. 준기 씨는 여기 와 있는데. 다른 곳에서 가짜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녹화 끝날 때까지 그. 아, 그 방송에 안 나가는 인터뷰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 진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을까? 준기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꽃미남 성준씨.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한밤의 TV연의 시청자 여러분. 네. 한밤의 TV연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계속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오프닝이 끝나고 나면 첫 번째 게임으로 런닝맨 퀴즈 탈출이라는 코너를 할 겁니다. 그래서요. 근데 준기 씨가 보통 이렇게 똑똑하고 머리 좋은 이제 이미지잖아요. 준기가 그 퀴즈 대한민국 그 나가가지고 준우승 했을 거예요? 진짜. 네, 그거. 인더스 문명 하겠습니다. 인더스 문명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송준기 씨 3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퀴즈 대한민국이면 제대로 퀴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1대7 대결로 준기 씨를 퀴즈 대결에서 이기면 예. 여러분들한테 공을 지급하고요. 예. 오! 그걸 준기 씨가 중간에 이겨버리면 준기 씨만 공을 받게 되는. 아, 걔가 어떻게 공을 치려 했는데. 아, 네. 진짜 우리 얼굴들을 봐. 우리 여기. 그래서 지금 기출 문제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봐도 몰라, 봐도. 아니, 연결이 안 되니까 이걸 보고 여기서 문제가 나갈 거예요. 그 일곱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먼저 맞히고 나가면 성공이고. 공부를 지금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네, 이거. 야, 이거 좋다. 공부의 문제 10년 만에 처음 해봐요, 공부. 야, 이거 문제가 너무 많은데. 야, 내가 한번 내볼게. 그냥 한번 내볼게. 이 말은 공공행사나 전시회, 가설, 건물 또는 야유회나 운동회 등에서 사용되는 큰 천막을 부르는 말로 이동이 가능한 작은 건축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텐트를 의미하는 라틴어를 어원으로 하는 이 말은? 파티션! 네, 컨테이너? 컨테이너. 야, 파밀리오! 이걸 어떻게 하세요? 파밀리오! 근데 저희가 이걸 맞춰서 준비가 늦친다. 그게 말이에요. 뭐 이렇게. 아, 우리가 잡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야, 그럴 수도 있겠다. 반지의 리베스 케이트? 좋겠다. 눈치 찰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제를 파빌리온 그 첫 번째 문제를 낼 테니까 유재석 씨가 그걸 맞추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맞추고 나와서 진행을 좀 해. 아, 예, 알겠습니다. 아, 파빌리온이에요, 형. 파빌리온. 또 다른 거 말해서. 아, 야, 내가 뭘 생각했냐면 파빌리온. 내 생각에는 석진 형이 첫 문제 할 때 재석이 없고 맞추고 나갈 것 같아. 파빌리온. 아, 너 진짜. 시작하자마자. 아니 그렇게 하면서 이 진행을 하라고. 그러니까. 나누자 하나씩. 어? 예. 이제 네 장으로. 한 장씩 나눠 한 장씩. 나눠서 제가 첫 번째 잡아 여기요. 제가 맨 뒤에. 야, 네가 파밀리.